광주대학교와 극동대학교, 극동대학교와 광주대학교, 이곳 광주대학교 홈 체육관에서 경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번 나예슬, 5번 홍채린, 10번 김보연, 11번 서지숙, 5번 박윤경, 6번 전한주, 12번 김민정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바깥쪽에 나예슬, 중앙에서 오른쪽을 열어봤고요. 2번 석점은 그대로 패스로 이어지고 골밑에서 마무리해줍니다. 직접 치고 들어가면서 골밑에서 직접 레이업, 이 공은 들어갑니다. 광주대학교의 소유, 샷클락은 6초가 남아있습니다. 직접 레이업 완성시켜줍니다. 멋있군요. 안쪽으로 깊이, 그대로 안쪽에서 이 공을 완성시켜줍니다. 강유림 쳐봤습니다만 다시 극동대학교 쪽으로, 패스가 좀 불안하죠. 레이업 들어갑니다. 공을 뺏어내는 광주대학교, 빠른 트랜지션, 앞에 홍채린이 기다립니다. 그대로 석점인데요. 이 공 깔끔합니다. 넘어지면서 뚫린 공간, 그 밑에서 외곽으로 석점입니다. 깔끔하군요. 김보연입니다. 가운데서 역시 강유림, 샷클락은 7초. 오른쪽이고 석점을 시도하는데요. 오호! 이 공도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김보현 선수 외곽에서의 이 석점을 보태주는 능력 굉장히 뛰어난데요. 아, 여기서 석점으로 응수를 합니다. 전환주. 여기서는 림을 맞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빠른 트랜지션 여기서 막아내는군요. 이렇게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2쿼터에선 조금 더 분발을 해야겠습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박윤경 그리고 전한준데요. 석점 들어갑니다. 광주대학교에 남아있는 시간은 17초. 석점을 그대로 시도하는데요. 와, 정말 좋습니다. 김보현 선수. 광주대학교의 공격인데요. 서지수 직접 치고 올라오는데요. 이 압박을 이겨냅니다. 김보현이고요. 5초. 이 공은 림을 맞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유림이 기다리는데요. 완성합니다. 아, 먼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빠르게 광주대학교. 아, 엄청난 속도 장지은입니다. 나예슬 직접 골밑을 치고 들어가면서 이번에 미들슛 깔끔하게 넣어줍니다. 서지수 득점도 어떤 선수에게 편중되지 않고 좀 고르게 득점을 하는 모습이고, 역시 강팀의 면모를 두루두루 보여주는군요. 직접 치고 들어가면서 비어있습니다. 깔끔하게 넣어줍니다. 깁니다. 하지만 뒤쪽에서 김진희가 기다리고 있고 석점을, 와우, 들어갑니다. 김보현입니다. 극동대학교의 공격. 아, 여기서 턴오버 김진희입니다. 오른쪽으로 빠르게 레이업 완성. 마지막 공격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2쿼터도 종료됐습니다. 3쿼터는 홍채린 선수의 인바운드 패스로 시작이 됩니다. 박은하 선수가 들어와 있고요. 극동대학교 전한주 멀리서 석점 들어갑니다. 홍채린 다시 한번 광주대학교의 공격, 멀리서 석점으로 응수합니다. 왼쪽 전한주 여의치 않고요. 침투에 들어가는 박은하를 봤는데요. 완성해줍니다. 아, 관중들이 멋진 무브에 한번 함성을 질러봤습니다만, 아, 여기서 석점이 들어갑니다. 전한주 정말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군요. 아, 김진희 공격력을 조금 더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그대로 침투하면서 박은하 성공. 직접 침투합니다. 그 골 밑에서 이 공을 완성시켜줍니다. 더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레이업 완성시켜줍니다. 전환주입니다. 그대로 침투하면서 돌면서 레이업도 들어옵니다. 나예슬 공을 돌려내면서 공간을 바라봅니다. 직접 침투하면서 레이업을 성공시킵니다. 장지은 직접 침투하나요? 아, 미치지 못하는군요. 여기서 네, 김진희 선수가 빠르게 올라오죠. 그리고 레이업 깔끔하게 성공시켜줍니다. 샷클락은 7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직접 들어갑니다. 빠르게 다시 한번 턴오버, 그리고 이 공 짧군요. 장지은 왼쪽에, 그리고 센터. 아하,
마지막 굉장히 좋은 호흡 플레이였습니다만 인바운드 패스로 4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앞쪽으로 강하게 내줬고요. 골 밑에서 김다솜 선수가 잘 마무리해주고 전환주 김다솜 돌아서면서 이 공 깔끔하게 완성시켜줍니다. 뒤쪽으로 김진희에게 내줬습니다. 직접 치고 들어가면서 끝에 강유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동대학교도 속공이 빠르죠. 아 여기서의 패스도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서도 뺏기죠. 김진희 선수 굉장히 빠릅니다. 그 뒤에 깔끔하게 넣어줍니다. 그 기회가 이현경 선수에게 돌아갔는데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돌아서면서 잘 받았고 여기서 광주대학교의 반격 장기가 나오죠. 레이업 직접 골 밑에서 레이업 들어갑니다. 벤치로 불러줬습니다. 이 석점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전환주와의 경합 김진희가 다시 볼을 소유합니다. 그 밑에서 기다리죠. 아 정말 저 투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이 석점 들어옵니다. 대단합니다. 그것을 또 뚫어내는 김진희입니다. 아 똘똘해요. 서지수에게 이 호흡도 멋집니다. 석점을 시도했고 들어갔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3초. 극동대학교의 빠른 반격 마지막 슈팅 79대 52로 광주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